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보라. 수고 아니하고 기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로움다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아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양자됨의 이 축복, 이 진리는 너무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속량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양자의 명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가족의 멤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 자녀라는 거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결정되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예요? 우리는 양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분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라는 그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한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되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먼저 뭐예요? 내가 이제는 뭐예요? 그분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이잖아요. 아멘. 이게 큰 축복이고 이것이 양자의 기도의 축복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로 고아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내가 아버지로서 그 앞에 나가서 아버지께 물어보고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양자됨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양자가 되었느냐 중요한 거예요. 다 양자 되신 줄 믿습니까? 그게 전제돼야 돼. 그래서 산상수훈 사실 뭐냐면 여기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는 건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오늘 특별히 양자의 길 다음이 뭐냐면 양자됨은 믿음의 기초예요. 양자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는 이 믿음이 기초된 삶이에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모든 그 주인 되신 그분, 부족함이 없으시고 부유하시고 풍요로우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산상순 6장부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갈 것이냐.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모든 세상 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생명과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의 공급하심 아래 있고 그분의 은혜 아래 있다면 사실 더 이상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왜 염려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왜 믿음이 적으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예요?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왜 믿음이 적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면서 우리가 제일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게 뭐겠어요? 먹는 거, 돈, 재물, 물질, 세상 거. 나는 교회와 예수 믿으면서 제일 시험에 드는 게 다 이런 것들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사실 사소한 것이고 별거 아닌 것들이. 사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중요한 거지만은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시험 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어디 시험 됩니까? 재물이 시험 들어요. 물질 때문에. 돈. 더군다나 뭡니까? 이제는 돈이 이 물신, 돈이 경제가 우상화되버린 세상. 돈 있으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 좋은 돈을 더 누릴 수 있는 것이 공급되기 때문에 돈이, 물질이, 경제가 우상이 됩니다. 오늘 주님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이 공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임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에게 그분을 믿는 삶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 전체는 뭐냐면 적어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뭐냐면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온 분들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를 믿고 주님 뜻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보면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세상적인 것들 또 경제적인 것들 손해볼 수도 있고 잃어볼 수도 있어요. 그 주님 그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오늘 첫 번째 보면 무슨 말하냐면 너희가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중이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걸 기대해야 돼요. 분명히 뭐예요? 양다리 결소서 누든지 하나의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을 좋아하든지 저쪽을 좋아하든지 이쪽을 중히 여기든지 저쪽을 중히 여기는 것이지 양쪽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상 그렇지 않지만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면서도 뭐예요? 나는 돈을, 재물을, 세상 것을 더 중요하고 더 귀여기고 그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은 경계하는 거예요. 어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 믿는다지만 보세요. 돈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 앞에 다 무너져 버려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경제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돈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돈도 주일 거예요. 재물도 주일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지만은 우리 속에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는 않는데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게 바로 거기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신을 겸하여 섬겼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밖에 나가면 바알신 앞에 엎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이에요. 돈 신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주님이 경계하십니까? 너희가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분명히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뭐예요? 뒤에 나오지만 세상 돈과 재물과 세상 것들은 우리의 섬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우리가 다스린 자가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시사님 말씀 산도 들도 반도 다 내 것이다. 내가 없어 너희들 달라는 게 아니라 나 싫대는 싫다. 다 내 것인데 오늘 저대로 믿으십니까? 재물도 물질도 그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요. 주님 말씀했어요. 미워하고 사랑하고 중요하고 경외한다. 이런 마음속에 뭐가 소중하세요? 근본 대신 하나님을 중요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분을 중요해야 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승리한 성공한 건 그에 있었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이라 백세에 주신 아들을 갖다가 바치할 때 뭐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보다 소중한 것이 그 아이의 생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주신 일을 더 사랑했고 주신 일을 더 귀엽고 주신 일을 신뢰했어요.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 원할 때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된 일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이 될 때 우리가 오늘 이런 시험이 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 교회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드려야 돼요. 보이지 않고는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돈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돈으로 물질로 뭔가를 해보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의 일을 한다면서는요 돈을 의지해. 돈 많은 장로님을 원한 돈 많은 집사님을 할지 몰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주님 분명히 말. 하나님의 자녀 된 너희는 결국 뭐예요? 오직 섬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실 때 거기 보세요. 첫 번째 시험 뭐예요? 돈이 떡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먹는 문제예요. 경제 문제예요. 여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시험이에요. 또 뭡니까?
사내와 천하의 만민을 다 보여주면서 뭐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신앙이 뭐예요? 세상을 다 줄지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양자됨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면 주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로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실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중요해요. 의식주가 거의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한 끼 밥을 먹는 거 옷을 입는 것이 소원이고 꿈인지 몰라요. 반대로 부유한 나라에서는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것 마시려고 길을 쓰고 있어요. 이것도 나는 잘못된 생각을 생각해요. 뭘 먹을까 고민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어떠든 배를 채우는 걸 고민하고 좀 사는 사람들은 더 좋은 걸 먹을 걸 연다고 했지. 주님 그것을 염려하지 말하면서 무슨 말씀입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주님 말씀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뭐예요? 그건 일시적인 것들이고 그것은 소모에 없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뭐냐면 생명을,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 뭐가 위험하냐면요.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목숨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돈보다도, 생명보다도 목숨이, 돈이 앞서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살인을 하고, 돈 때문에 온갖 죄를 범하는 거예요. 중요한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 그거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야. 그건 필요한 것이지 소중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를 우는 뭐냐면 뭐예요? 목숨을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된다. 아멘.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믿고 구원 받은 다음은요 이 세상 먹고 마시는 거는 별로 이렇게 관심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입고 나갈 거 있으면 됐고요. 누울 곳 있으면 되고요. 먹을 거 있으면 돼요. 그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뭐가 고민입니까? 더 좋은 거 먹으려고 더 좋은 거 마시려고 더 좋은 차 살려고 더 좋은 거 입으려고 염려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 속에서 뭐냐면 우리가 영혼의 소중함 목숨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사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오늘날 정치하려면요 이걸 잘해야 맞아요. 그냥 무서운 것은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자는 것 그것 때문에 생명과 목숨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보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말씀은 뭡니까? 자,
왜 너희 믿는 자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가 이 세상 것들 먹고 마시는 거 그렇게 염려하느냐? 그 염려의 근원은 뭐냐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결국 여기서는 우리가 일하지도 말고 수고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들에 피는 꽃들 하늘날 새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예요. 새도 먹이를 찾아다니고요. 수고하고요. 꽃도 탄수조절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뭐예요?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피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다. 주님 말씀. 아버지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기르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 주님 말씀합니다. 한번 다시 나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이다. 아멘. 여러분 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품위를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 권사님이 격이란 말씀을 격에 맞게 놀아야 돼. 아멘. 세상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부잣끝 없는 잠깐 오면은 거둬서 불모 아궁이 던져진 풀들 하늘날 새도 다 먹이시고 입히고 사랑해 해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봐. 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째째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라해지면 안 돼요. 아멘.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왜?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 것들 가지고 주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왜 문제되냐. 이 염려한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을 분열시키고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것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거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적인 면에서 망각을 하게 되고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에 너무 매이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약해질 수 있고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누가 보면 27장 3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뭐냐면은 세상 것에 대한 염려 거기에 붙들리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가면은 세상 것 때문에 염려. 여러분 마귀가 앞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뭐겠어요? 참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에요. 이거 끊어요.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 핍박할 때 뭡니까?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은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경제 문제.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는 뭐예요? 믿음을 짓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염려하지 마세요. 무슨 자꾸 종말론을 내시오면서 자꾸 염려하게 만드는 그게 염려할 거리가 아니에요. 모든 물권과 모든 경제권을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적어도 뭐예요? 들의 꽃을 입히고 하늘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 가운데 그 생각이 바짝 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왔었어요. 그때 주님이 뭘로 먹이셨냐면 엘리야를 시내가에 보내가지고
까마귀들을 보내서 먹이게 돼.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까마귀를 명하여 너를 먹이게 하겠다 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 그 가문에 또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게 한다. 그리고 또 뭔가 이방인 살렸다고 아버지에게 사도 보내서 이제 한 끼 먹고 남을 그 떡한 육과밖에 없는데 그것을 엘리야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기름통과 떡반죽구르기 차고 넘치게 하셨다. 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했어요. 모든 것을 주사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든 걸 공급할 수 있고 후히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벌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써 사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나는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지. 그 주님께서 이 물질이 무섭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12장에 나와 있는 거기 부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인지 몰라요.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는 창고에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더 창고를 크게 지어서 거기에 잔뜩 쌓아놓고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어요. 이 밤에 내 영혼을 취해가면 그 네가 쌓아놓은 것들이 다 무엇이 되겠느냐.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 그것에 내 영혼을 팔아먹으면 안 돼. 영적으로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 품에 염려한다고 너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한번 따봅시다. 염려는, 염려는 백해 무익이다. 아, 염려해도 별의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내 몸만 상하고 내 영혼만 상해지는 것이지. 아버지. 오히려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제가 돌보시다 베드로전서 말씀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주어진 말이에요? 베드로사도가 말씀한 것은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핍박 아래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위험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라는 말씀이에요. 당장 내일 먹고 사는 염려되는 세상 속에서 살 때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오늘따라 내일 아궁이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저도 양자된 우리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가 아십니다. 그가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이들이 걱정할 일은 없잖아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그분이 우리의 복지를 염려하세요. 우리 사랑하신 그분이 무엇보다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분이 우리보다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이 세상적인 것들 이렇게 구할 거 없어요. 아멘. 정말 기도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던 마땅히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더 좋은 걸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필요한 것을 이미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여기 믿어요. 아멘. 저 들판에 귀히 여기신 나를도 귀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이 모든 것 내게 있어야 할 줄 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뭐예요? 냉장고를 많이 쌓아놔야 편안하고 든든히 쌓아놔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기도에도 배웠지만 구하는 데에게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 정말 필요하다면 그분께 구하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지 너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을 했어요. 정말로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구하십시오. 그러나 아버지께서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신대. 내가 먹고 살아가는 이 세상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너희가 구할 게 뭐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전사님 이 말씀 어떻게 했는데 너희는 먼저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성 축복하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구하면 나머지 것은 다 우리 사건 다 해주신다 했어요. 그 이 말 뜻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삶의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제가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 뜻이 뭘까요? 이걸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시크릿을 추구한다. 찾다. 구한다. 자. 우리 너무나 말씀을 그냥 쉽게들 하고 있는데, 실상 그의 뜻인지 뭔지도 몰라요. 정말 영혼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맛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얻어야 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뒤에 성교 갔다 오면 그런 말씀 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진정 필요한 건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 영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찾으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뿐이에요. 아무리 세상도 많은 사람들 그것 가지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거고 그 영원한 것들 아니에요. 오늘 내가 목숨이 끝나면은 그 모든 것들은 아무 관계 없는 것들이에요. 너희 진정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경제, 돈, 세상 것, 썩어질 것만 구하지만은 가장 너희들이 하나님 자리가 추구할 것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 로마 3장 20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당신의 의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의의를 입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잘못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우리 영혼 속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려 해요. 그 영혼에 필요한 것이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입는 옷도 필요하지만은 그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게 더 필요한 것들이야. 아멘. 근데 적어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뭐예요? 우리가 그 한달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머지는 뭐예요? 이 모든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자녀의 축복이잖아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빌립보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은이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가장 궁극적이고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썩어질 세상 것에 우리가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아시고 돌보시고 입힐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함께 됐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오세 말씀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 아멘. 위의 것을 찾는 자로서 아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